시간에 어떤 분들이 지금 다 일하실 시간인데 안녕하세요 지금요? 갑자기? 오늘 K라이드 네, 바오리와 현수와 또 은성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많은 분들 오늘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신 분은 해외에 계시나? 오늘 쉬는 날. 아우 너무 다행이네. 일하다 말고 놀라서 들어왔어요. 아직 이불 속인 1인 어우 최고다. 아 이런 날 딱 이불에서 벗어나지 않고 딱 계속 있으면 너무 좋겠네. 대학생이라 중간고사 공부 중이었는데 보면서 숨 좀 둘러야 되겠어. 중간고사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겹살을 쏘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 약간의 비하인드인데 우린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민주주의 느낌으로 뭘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은성이가 현수에게 물어봤죠. 네, 현수가 막내다 보니까 막내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삼겹살 먹자 얘기했는데 아 전 아무거나 좋아요 했는데 삼겹살 얘기하니까 그건 약간 좀 헤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 그 결국 아무거나 먹자는 거짓말이었다. 삼겹살만 빼고라 그래서 국밥 먹었습니다. 오르골 잠든 그대 최고예요. 오르골 잠든 그대 이제 점점 좀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포르테디 콰트로도 이제 4집을 얼른 준비를 해야죠. 지금 학점이 중요해 주태진 오빠가 라이브를 켰는데 이번 중간고사 던진다. 어딜 던져요? 안 돼요. 현수라고 하니까 자꾸 C3 테너 현수님 생각이. 아 우리 현수 형은 약간 그래도 우리 현수 형이고 현수는 아 우리 박현수. 마스크 벗어도 되지 않아요? 아 너무 편해서 마스크 있는 게 좋습니다. 결석 학점보다는 라방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그러시면 학점 중요하죠. 지금 다 그 중간고사시구나. 아이고 언능 공부하세요 교수님. 저 얘기하시는 건가요? 4집 언제 나와요?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워낙 이런저런 스포를 많이 해가지고 항상 조심스러워서 아직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같이 함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마스크 벗으면 더 잘생겼는데 라고 하셨는데 전 마스크가 좋아요. 영어 표현이 있죠. smize라고. 제가 전에 가르쳐 드리지 않았나요? 수희랑 대구에서. smize, S-M-I-Z-E. 눈으로만 웃는. 그렇습니다. 병원 근무 중에 뒤로 몰래 와서 보고 있었는데 딱 걸렸어요. 어머. 걸린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군요. 코발트 블루. 아이고. 제가, TBS EFM이, TBS EFM의 색깔 자체가, 이런 하늘색이어서, 또 맞춰서, 예. 나름 홈그라운드에서 있다 보니까, 좋았습니다. 라디오 DJ 목소리다. 세상에.
많이 들어주세요. 101.3즈 또 모여서 노래 불러주실 거죠? 언젠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아, 저는 팬텀싱어 올스타전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항상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녹화가 끝났다 보니까 약간 더 그리워지고 그런 새로운 자리들을 만들어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현수하고 마우리하고 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말레이시아에서 보시는구나. 저도 말레이시아에 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거 아시나. K-라이드 너무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그리고 또 케빈하고 알렉산더가 너무 너무 편하게 대해줘가지고. 아, 오늘은 맞아요. 시리 울스. 아, 우리 슬기 형의 장명 센스가 진짜 타고납니다. 어떻게 시리 울스에 들어? 바울의 울자와 현수의 숫자 시리 울수. 와, 즐거워 보였나요? 저 약간 스윗 랑데부의 홍보차가 나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TBS는 다 가족이어서 특히 EFM은 우리 딱 몇 명이 있죠. 그렉 형님과 우리 희준 씨와 알렉산더와 케빈. 그래도 맨날 매주 방송국에서 만나다가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함께 있으니까 약간 좀 색다르기도 했고 그리고 몰라 그냥 같은 우리 같은 프로그램처럼 느껴졌었어요. From Ecuador. Hello. Hola, señora. 은성님처럼 팀을 잠시 떠나 행복해 하시는. 아니요, 팀을 떠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항상 행복한데. 동생들한테만 띠드버거 시키고 왜 안 하신 건가요? 아, 시간 관계상 제가 또 몇 초를 그렇게 날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 제가. 다음에 왠지 우리 수일왕대부 PD님께서 넣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와 모르겠네요. 아이돌이신가요? 아니요? 아이돌 아닌데요? 지금 하기에는 정말 제가 방금 밥을 먹었기 때문에 하는 순간 제가 속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네. 많은 분께서 지금 요청을 하시네요.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시려고. 오호, 정말요. PD님 응원합니다. My life. 띠드버거 듣고 일하러 갈게요. 아, 죄송해요. 짧게나마 그냥 감사 인사 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켰고요. 태진님 혹시 혈액형 인형이세요? 아니요, A형입니다. 아니, 앞에서 터지고 그래. 여긴 B와요. 심장마비로. 미국에 비가 오면 뭐다? USB. 자, 이제 갈 때 됐다. 더 이상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아,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네, 오늘따라 좀 많이 막히네. 여기 이쪽은 항상 막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 건강하시고 식사 맛있게 드시고
또 조만간 여기저기에서 또 직접 보면서 소통할 수 있길 바라면서 네, 저는 이만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이 피가 좋아. 피가 좋죠. 얼굴 좀 보여주시지. 네. 아, 우리 슬기 형. 박상비, 잊혀지지 않아. 갑자기 박상비.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기억이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USB에서. 아, USB가 아주 강력하게 남으셨군요. 우리 상비 형도 잘 있는지. 오늘 저녁 메뉴는 뭘 드시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여러분들의 그 저녁 메뉴를 보고 싶어요. 일단 그거와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어떤 느낌이지? 닭볶음탕 느낌인가? 아니야, 아니야. 찜닭? 아니야. 오늘 곱창 먹어요. 소곱창. 오, 소곱창. 와. 주차하시면, 얌전히 보내드릴게요. 아, 주차할 때까지? 토마토 카레. 오, 한남동 앞에 제육 토마토 덮밥 있거든요. 와. 되게 특이한 조합이죠. 근데 그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되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닭갈비. 닭갈비도 좋겠다. 마라탕. 제가 제가 마라탕을 한번 먹고 마라가 들어간 음식을 한번 먹고 못 먹었어요. 그 입술이 계속 얼얼한 게 은근 좀 안 맞는 건지. 고추 바사삭. 저녁은 안 먹어요. 모모 때문에 밥 굶으려고요. 찜닭 좋다. 도서관이라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도 못 들으시겠네요. 엄마표 김치찌개. 말레이시아까지 가야 되나? 파닭. 오리고기 바지락 칼국수. 오리고기? My younger sister say hi to you. Hello. 나는 손태진라면. 나이스. 역시. 등갈비 김치찜. 와. 집밥 호랑이치킨. 호랑이치킨이 뭐지? 마스크 쓰니까 더 미남이에요. 감사합니다. 벗으면 큰일 나요. 닭갈비 찜닭. 아, 왠지 찜닭이네. 뭐 하세요? 은성아! 오늘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은성이는 어디 갔지? 하여튼 시리우스 코는 언제? 그런 날이 올까요? 정말 빨리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많은 분들이 와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은성이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내일 모레는 또 부산에서 포르테디 콰트로 언플러그드 콘서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향에서 언플러그드 콘서트 있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인테니만 오시면 시리우스 라방. 시리우스를 많이 기다리시네. 감사합니다. 슬기 형 지금 뭐 하려나? 슬기 형에게 지금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대를 보냈어요. 하여튼 감사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우리 고은성님께서는 거절하셨거든요. 지금. 하여튼 오늘 너무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지금 만약에 아직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럼 화이팅 하시고. 중간고사 많이 보고 계시는데 화이팅 하시고. 5번 집에서 쉬고 있다. 네.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지금 나가야 해요. 데니 산책. 그래서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야? 거절하지 마. 아유, 은성이 들어오면 여기 폭발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맛 저녁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남은 하루 잘 보낼게요. 라방 가자.